아홉 번째 발음. 자, 이세 개를 정확히 발음 비교하실 수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럼 이 방송 안 봐도 돼요. 자,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발레, 발레리나에서 발레는 이 앞에 맨 처음 거 단어예요. 그래서 발레이 하셔야 되죠. 발레이. 끝소리가 A 발음이에요. 발, 발. 레이, 발레이. 첫 소리는 블랙 발음.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발렛. 이거는 여기가 묵음이 아니라 그냥 럿 하면서 플럼 발음 하셔야 돼요. 발렛, 발렛. 세 번째 거가 이두 가지 발음을 둘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레리나 하듯이 발레이처럼 해서 앞에 V 발음 붙여서 발레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음처럼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요. 강세가 어디에 있냐? 강세의 위치의 차이예요. 1번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발레이 하시고 두 번째 거는 앞에 있어요. ballot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죠? 두 번째 음절의 강세에 붙여보면 valet가 되는 거고, 앞에 강세가 있으면 val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alet parking 하는 사람도 틀린 건 아니고, valet parking 하는 사람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따라 하실 분. 그럼 저를 따라 하시는 게딱 예, 괜찮아요. 네. 왜냐면 영어는 이래서 문제가 이게 뭐냐면 처음 보는 단어라든지 내가 익숙치 않은 단어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볼때그 소리를 같이 배우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발레리나 할때그 발레예요. 그래서 발레이 하셔야 돼요. 발레이 발레이. Very good. The Ballet. next one, 투표 용지. Ballot. Ballet. 이거는 lot로 발음하셔야 돼요. 플럼으로. Ballot. 마지막 거는 앞에 v가 다른데요. 그래서 처음 것처럼 해볼게요. Valet. Valet. 아니면 두 번째 것처럼 해서 va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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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So 우리가 파킹 할 때, valet parking, or valet parking,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미국 애들이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좀 불어 느낌이 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외래어를 그대로 들여와서 그렇게 쓰는 거고, 두 번째 거가 americanized 된 발음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9번, 우리 한국식 발음 지우개. 이세 개를 봤는데요. 지금, 자, 이건 뭐예요? 우리 거의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라떼. 라떼가 아니라 라테이. 근데 요거가 특이하게 트 발음이 나요. 라테이 하시면 돼요. 라테이. 그 다음에 스쿼트. 앞으로 제가 QU 소리는 다시 리뷰할 거거든요. 꿀팁에서 제가 QU만 쫙 뽑아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QU 소리는 여러분들이 쿼라든지 쾌라든지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내냐면 쿠워. 요게 기본이에요. 쿠하고 워 같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스쿼트. Depending on what vowel sound comes after, right? So it's squat in this case. Squat. 다음에 breakfast. 자꾸 breakfast 하신데 black이 아니라 이거 R 발음이에요. Breakfast. Latte. Squat. Breakfast. 네, 읽어주세요. 라떼 이거가 떼가 아니라 테이예요. 라테. 라테 그렇죠. 이 끝소리가 약간 테이 느낌. 네이비.
Squat. Squat. Very good. Breakfast. 그렇죠. Breakfast. Breakfast. 브렉퍼스트. 네, 수고하셨습니다.